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었겠지만 일부 병원에선 백내장 증상이 없는데도 수술을 권유하고 또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는 사례가 증가한 탓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 문제를 취재한 정재우 KBS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 생내장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생내장 환자들이 멀쩡한 눈을 수술하고 실손보험금을 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데 이 어떤 수술을 한다는 겁니까?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노화가 진행돼서 혼탁해진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걸 이제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노안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노화라는 건 젊어서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대에도 일부 노화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걸 그래서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수술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증상이 미미해도 수술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두 군데 이상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네. 받아봐라. 그래서 정말 당신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술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다 눈에 있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꾼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멀쩡한데 백내장도 없는데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이 혹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백내장 수술 특성상 일부 빗번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식 수술하면 예, 생겼던 예, 것처럼요. 예예. 예. 그래서 야간에 운전 많이 하는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수술이 더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직업적 특성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초점이 안 맞아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무리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인공수정체니까 네. 젊었을 때 내 눈처럼 편안한 렌즈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과 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노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을수록 눈이 많이 안 좋을수록 만족도가 크고 노화가 덜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멀쩡한 눈을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는 네. 부작용이나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로 눈이 잘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네. 또 어느 정도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불편한 눈으로 하면 그만큼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2016년부터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네. 증가를 한 겁니까? 아, 이게 이제 환자 수로는 모르겠는데 백내장 수술비로는 엄청 늘었습니다. 2018년에 10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500억 원 정도 됐는데 네. 지난해 이게 9,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 올해는 전체 손해보험사가 1분기에 지급한 보험금을 따져봤더니 4,5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40, 50대도 수술 많이 합니까?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는 60대, 70대가 받는 수술이었습니다. 예. 60대 이상 비율이 78% 정도 됐는데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0대가 62% 정도 늘었고 50대는 108%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만큼 갑자기 40대, 50대 수술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예. 근데 따져보니까 인구가 급증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아, 백내장기가 있는데 수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굉장히 잘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풀어서 뭐, 상황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일이 많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보험사들이. 네. 근데 그 중간에 브로커까지 네. 활동하고 있다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아, 이제 브로커들이 있는 건데 네. 브로커가 환자를 소개해주면 환자가 1,000만 원 넘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예. 또 그렇게 비싼 수술을 하면 수술비 일정 비율을 브로커가 떼갑니다. 이제 수술비는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과 의사랑 브로커는 비싼 수술비로 돈을 벌고 예. 환자는 공짜로 수술하고 대신에 애꿎은 보험사랑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브로커 한 명을 적발한다거나 몇 명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일종의 뭐 산업처럼 업체가 한두 곳인 군데가 아니라면서요? 아, 네. 이제 브로커 업체들을 차려가지고 광고비 예. 형태로 돈을 받는 형태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브로커를 저도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브로커는 이제 보통 보험 설계사나 다단계 영업 직원처럼 보통 기존에 본인 인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고 이제 본인이 알던 사람들을 아름아름 소개받아가지고 환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 예. 또 그 환자들이 또 다른 환자들을 물어오고 아. 그러면 브로커가 이제 그 환자들한테 한 50만 원 떼주고 예. 이렇게 다단계 점조직처럼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브로커 업체가 얼마나 많고 브로커가 몇 명 정도 활동한다 이런 거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 근데 이제 들어보면 예. 대형 브로커 메이저 거기도 이제 메이저라고 하더라고요. 메이저 오. 브로커 업체 이런 데가 한 세네 군데 되고 되게 유명한 곳. 예. 근데 그런 곳은 밑에 중간 조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고 네. 그 조직원들이 또 관리하는 하위 브로커들이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건 근데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수술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브로커 끼죠. 거기다 또 뭐 소개비 주죠. 병원도 병원 나름대로 이익 가져와야 되죠. 이거 병원비 부풀려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네. 브로커들이 20에서 30% 정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네. 환자를 많이 끌어다 주는 브로커일수록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까지 받는다고 해요. 브로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대장 브로커가 40%를 받으면 그 밑에 조직원들한테 한 본인 10% 먹고 30% 주고 예. 그럼 그 30% 먹은 브로커는 또 밑에 브로커한테 그런 20% 그렇죠. 주고 10%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수술비는 그러면 40% 정도를 빼고도 병원들은 많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사실은 수술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술비도 알아보니까 2019년 정도만 해도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계속 오르고 올라서 이제 막 눈의 수정체에 들어가는 특수 렌즈를 다초점 렌즈를 개발하고 좋은 렌즈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예. 오르고 올라서 1,400만 원, 1,600만 원까지도 아. 간다고 합니다. 이거 뭐 수술비가 갈수록 이렇게 비싸지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가가 그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브로커한테 의지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 네 이제. 이 브로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잖아요. 예. 유명 브로커도 생기고. 그럼 이제 젊은 의사들이 브로커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연락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아 수술비 몇 프로 줄 테니까 환자 한 달에 50명, 100명 보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을 차릴 때 강남에 대형 안과를 차리려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뭐 임차료도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될 거고 직원들도 많고 장비도 비싸고 차린데 한 2, 30억, 3, 4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차리면서 불안하고 망할 가능성이 크니까 안 망할 수 있게 환자 공급 약속을 받고 차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의사 입장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하루 종일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근데 이게 또 수술이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술비는 비싼데 예. 15분, 2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몇몇 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일단 경찰이 지난달에 압수수색한 안과에서 나온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해당 안과랑 연계돼 있던 브로커 업체가 그 브로커 업체의 여섯 곳을 같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그 브로커 업체가 해당 안과에만 환자를 소개해 준 게 아니고 브로커 업체들은 다른 종류의 병원들에도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범행이 밝혀지면 브로커뿐만 네. 아니라 의사도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죠.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그 아까 실손보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치료비가 네. 다 실손보험에서 나가는 겁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은 실손보험에 이제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네네. 네. 예전 가입된 보험들은. 예.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다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손보험, 그러니까 이 수술비가 비싼 이유가 실손보험에서 수술비를 대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아, 네. 사실은 환자들은 이걸 천만 원 내고 못하죠. 정말.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예. 실손보험에서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있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겁도 없이 그냥 800만 원 하던 거 1400만 원으로 올려도 환자들은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사가 권유하면.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권유하면 네. 수술비 비싸도 한번 실손보험에서 내주니까 뭐 부담 없이 아 그럼 하시죠 이렇게 내맡기고 있다는 건데요. 거꾸로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진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실손보험료는 그런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백내장 관련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보험사들이 심사도 강화하고 지급 거부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 통해서 가지 않고 진료를 받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했던 환자들조차도 일부는 보험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수사도 수사지만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고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뭐 보험사도 열심히 나서서 최근에 예. 수사를 했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안과도 특정 보험사가 수사를 했던 보험사, 아. 그러니까 안과고요. 예. 사실은 금감원이나 뭐 경찰, 그러니까 금감원도 보험사기 조사 대응단을 뭐 뿌려가지고 네네.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의사의 말만 믿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여러 군데 병원 다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주제 뒷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우 KBS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